나이스! 아, 걸렸다! 앞뒤로 지목 대신 나 진짜 다 찍어놓은 거야. 김선영 씨의 정체를 와, 발표했습니다. 명우 너는? 김선영 씨는 앞뒤가 와. 김태정 씨는 앞뒤가 너 붙인 거 안 봤어? 야! 아니? 근데 저는 얘가 악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 나 그 말 믿고 진짜 한 건데. 아니, 야, 항상 안 붙인 거 거짓말 아니야. 안 붙인 거 맞아요. 얘가 안 붙였어요. 너 왜 그렇게 얘기했어? 결과론적으로 얘가 맞기 때문에 맞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태정 악기의 프로필을 공개할게요. 한국 전통 악기 의가 작수입니다. 이렇게 하셨어. 다시는 한국 전통 악기인 을가적수입니다. 악기네, 악기. 그럼 악기가 악기야? 근데 원창 오빠. 다들 얘는 잘 안 해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정 씨는 충분히. 오빠 잘할 수 있겠어요? 긴장해서 귀도 잘 안 들려, 지금. 끌게. 아니, 이 뚝딱이 세 명을 데리고 어떻게 예능을 하냐고, 지금. 아니 네가 아껴주면 근데 좀 바보입니다. 아! 끝났는데? 여러분 안녕! 저 혹시 여기 안에 아무도 안 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게임이 지금 끝난 건가요? 자, 두 분이 잡혔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아. 예! 게임은 끝나지 않아. 예! 뭐야? 자, 이 말은 뭘까요? 왜요? 숙주를 옮겨간 거야? 아직 부활 앞뒤가 남아 있습니다. 어? 자, 이 수수께끼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